안녕하세요, 나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고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머리띠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씌워보고 싶은 그런 머리띠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도면으로 도면으로 순록 머리띠를 만들 겁니다. 벌써부터 정말 귀엽죠? 저희 나고도 머리띠를 쓸 생각에 벌써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만의 크리스마스니까 한 번쯤 쉬어보고 싶은 집사의 마음을 나고는 이해해 줄 겁니다. 제일 먼저 사나고샵에서 구매한 3D펜을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띠 부분을 만들 겁니다. 여러 겹으로 겹쳐 주신 다음에 충분히 굳었다 싶으면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넓은 판을 준비해서 머리띠 모양으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것과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안쪽에 한 번 더 합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머리띠가 완성됩니다. 다음에는 머리띠에 붙일 순록의 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칠해 주신 다음에 뒷부분을 빨간색으로 채워 주시고 머리띠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순록의 뿔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편은 좀 날로 먹기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날로 먹기가 맞고요. 아마 올해 제가 만드는 마지막 작품일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더 멋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순록 뿔을 떼어내주시고 종이가 붙어있는 것은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순록 머리띠 도면은 제가 팬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머리가 닿는 이곳이 약간 날카로울 수 있어서 저는 우드버닝 툴로 이곳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2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우드버닝 툴을 사용하실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띠를 고정시켜줄 고무줄을 넣을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뚫어주시고 고무줄을 넣어서 묶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나고한테 씌워주면 되는데 당연히 싫어합니다. 나고는 물론이고 모든 고양이들이 뭔가를 입거나 쓰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씌워보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써줘. 한 번조차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나고가 머리띠를 쓰고 있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순간 사진으로는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엽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나고였습니다.